우리 같은 사람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반일 정서보다 반공 정서가 강하다는 것.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일제가 지배했던 나라기도 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서 동맹국과 전쟁을 통해 지킨 나라기도 하죠. 둘 다 팩트니까 반공 정서, 반일 정서가 공존하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 반공 정서가 더 클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네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북한,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일본. 둘째, 실익. 두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얻는 실익. 셋째, 시기. 언제 벌어진 일이냐는 것이죠. 넷째, 화해와 교류의 진전 상황. 그럼 첫 번째 국제사회 평가부터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사실 진실은 너무나 명확하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일본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은 명백히 다르니까. 그럼 또 이럴 거야. 남들이 보는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하지. 그럼 두 번째 실익 갑시다. 북한과의 관계를 얻는 실익과 일본과의 관계를 얻는 실익 다르겠죠? 우리 산업 기반의 역사와 일본과 교역한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죠. 세뇌당한 사람처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하자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은 실익에 관한 데이터를 어디서 보내지조차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쳐야지 분노를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알기 전에 감정을 알기 전에 감정선동 먼저 당하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죠. 실익이 중요하고 실리가 중요한 건 우파라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죠. 인간이라서.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중요하지.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셋째 시기적인 문제로 갑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도 있고 북한이 우리에게 한 짓도 있겠죠. 일제강점기가 뭡니까? 1910년 국권 피탈부터 1945년 광복까지잖아요. 6.25 전쟁은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더 가깝고 더 생생한 비극이죠. 그럼 또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둘 다 비극이지. 맞아요. 그러면 네 번째 화해와 교류의 진전 상황을 봅시다.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일본과의 관계는요. 전반적인 평화 속의 작은 갈등. 북한과의 관계는요. 전반적인 대치 속의 작은 평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특정 세력이 계속 일본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안 좋은 것처럼 선동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도 좋은 것처럼 선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눈에만 보이는 한일교류의 역사가 있죠. 교류, 동반성장, 사과, 화해, 교역, 협약. 많은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교류는 경제 침략이라고 우기고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우기고 화해, 협약 이런 건 친일 세력의 계략이다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럼 그 같은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괜찮냐는 겁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대하는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괜찮습니까? 이 짧은 근현대사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데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일 양국의 무역 갈등에 전 국민이 죽창들게 만들어 놓고 북한 도발에는 왜 굽히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일 정서보다 반공 정서가 큰 거예요.